아, 멋있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디몽크TV 디몽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구독자 윤우님께서 제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심으로 일단 감사드립니다. 내용물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일단 여기 옆에 스위치 셀렉트 써있는 거 보니까 기계식 키보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뭐 테이프인가? 그리고 요게 편지. 이게 거의 한 7년 만에 받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편지를 좀 많이 주셨는데 그 이후, 전역 이후에 받아본 편지가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편지라는 걸 이렇게 또 받아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겉으로 드러나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요즘에 제가 여기 꽂혔거든. 이야. 미용. 미용.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이게 뭐 요즘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뽀로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뽀로로보다 이 코코몽을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맨들맨들하고요. 포동포동해가지고 귀엽게 생긴 코코몽입니다. 인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귀여워요.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았는데 얼굴 좀 펴봐. 굉장히 귀엽게 생긴 원숭인데 아무튼 이 코코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원숭이가 아닙니다. 이게 냉장고 안에 있던 소세지였습니다. 소세지 보이시죠? 소세지 요거 안녕. 됐어. 이제 너 여기 앉아있어. 너 이제 끝났어.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편지부터 그러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은 다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매너가 아니니까요. 그죠? 여기 뭐가 써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덕이어 영상으로 저를 알게 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몽크TV를 또 아시게 된 거고 원래 윤우님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줄.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영상을 제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꿈꾸는 미래 꼭 이루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 생일이 5월 14일이거든요.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아래 거는 기계식 키보드라는 건 알겠는데 요걸 모르거든요. 뭐지? 스위치다. 제닉스 스위치입니다. 청축 스위치입니다. 보이시죠? 청축 스위치. 바로 그러면 본체를 열어보겠습니다. 뭐야? 죄송해요. 급하게 택배 상자 열다가 상처 났어요. 요런 센스. 칼집을 좀 내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메카니컬 타이탄 마크7이네요. 마크7.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킥스왑 키 스위치겠죠. 제닉스가 이 상품을 좀 포장을 잘해 생각보다. 얘네 또 고급스럽게 하더라고. 자, 열겠습니다. 개봉! 더워. 왜 이렇게 덥냐 이거 오늘. 열겠습니다. 와, 죽여줍니다. 버려. 키캡 리무버랑 스위치 리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키캡 리무버고 요게 스위치 리무버입니다. 요걸로 스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체입니다. 역시 깔끔한. 무게가 좀 나가네요. 이거 뭐야? 또 있네? 스위치별 흑축, 청축, 갈축, 적축 샘플 스위치가 이렇게 또 제공이 됐어요. 청축이 엄청 많네. 나는 이제 청축 부자네. 푸짐해. 하지만 매뉴얼은 한 장이라는 거. 그리고 손목 받침대 플라스틱인데 약간 좀 뽀송뽀송한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역시 알루미늄 스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뭐지 이거?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커까지 제공이 됐습니다. 무게는 대충 한 1.23kg 되겠죠? 이렇게 손목 받침대를 이거 나사 풀어야 되네. 자, 제닉스 타이탄 스톰 마크7입니다. 백색이죠? 비키 스타일의 키보드입니다. 고급집니다. 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 물론 이 선물을 평가한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유누님. 이건 선물인데 직업병이 또 가볍게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역시 스텝스컬처 2 방식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죠? 그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깎아서 마크7을 박았고요. 그리고 위에는 타이탄이라고 로고를 이런 식으로 스틸로 붙여놨습니다.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케이블도 패브릭 케이블입니다. 직조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역시 노이즈 필터 껴있고 그 다음에 금 부분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두 개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근데 얼마만큼 잘 잡아줄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밀리죠? 키보드는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색상은 딱히 문제될 일 없습니다. 일단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색깔이 다 이렇게 영어 폰트만이지만 빛이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느낌이 달라. 느낌이 좀 달라요. 같은 적축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듀란들 SE 같은 경우에는 체리 적축이에요. 느낌이 달라요. 같은 적축이지만. 아 뭐야. 이 적축 맞아? 이거 적축 아니에요.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갈축입니다. 적축이면 이게 빨간색인데 갈색이죠. 갈축이라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뭐 여분의 스위치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스위치는 변경을 하면 되겠죠. 뜯어서 밑에 잡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손으로 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죠? 느낌이 다르죠? 자, 키캡을 씌운 다음에 느낌이 다르죠? 어때요? 되게 은은하죠? 이런 식으로 통일감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누님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제게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커피 한 잔 또 사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럼 저는 선물 언박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TV 디몽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서브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메인으로 써야 되는데 메인으로 쓸 생각으로 되게 그랬는데 둘 다 선물 받은 거라서 어느 걸 안 쓰고 그럴 수가 없어요. 둘 다 써야 돼요. 그게 의리니까. 어쨌든 난 의리가 있는 남자지.